꽂으실 때 불은 꺼놓고 하세요. 전기 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꺼놓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소리는 안전키라는 거를 꼽아줘야 소리가 안 나는 거고요. 만약에 이런 불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런 드라이버나 전동 드릴이 있으면 고무를 두 개를 풀어주고 드라이버로 가운데에 하나, 양사이드 하나씩 있어요. 이 한 번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열면 이 안에 이게 필터라는 건데 제일 많이 빠져있는 선이 지금 요 선. 물론 다른 선도 빠질 수 있겠지만 특히 많이 빠지는 게 요 선. 요 선하고 뜯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빠져있으면 불이 안 들어오죠. 이 선을 하나 빼놓으면 역시 계기판에 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선이 빠져있을 때라도 결합은 시켜주면 불은 자동적으로 들어오는데 자, 이렇게 선으로 잡고 다시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이 상황에서 그래도 정 의심되시면 잘 빠지 한번 당겨서 빠지기 쉽다고 생각하면 이걸로 한번 이렇게 뚜껑 눌러주세요.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래서 뭐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. 제자리에 꽂아주시면 돼요. 그리고 전원 스위치를 한번 켜면 파란불이 반짝이면서 이렇게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